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고민과 사연을 모아서 고민을 날려줄 고민 풍비박산 장풍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고민을 풍비박산 시켜드릴지 조금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사연을 한번 들어볼게요. 아이디 시험지에 폭우가 내려요. 여러분들과 비슷한 상황이겠지요. 자, 첫 번째 사연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풍쌤을 사랑하는 고1 풍만이입니다. 고1 통합과학 점수를 잘 받아보고자 백신 통합과학 너만발을 들으며 개념 공부를 마치고 자신감 가득 문제를 풀어보는데 채점을 해보니 빨간비가 내리더라고요. 분명히 개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문제를 풀면 자꾸 틀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제일 답답하죠. 특히 기본 개념은 완벽하게 정리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어디서 어떻게 문제를 시작을 해야 될지도 막막하다. 그런 풍마이들은 바로 무엇이 부족하느냐? 기본 개념은 완벽한데 바로 문제풀이에 대한 연습이 부족하죠. 문제풀이에 대한 연습이 부족하다는 것은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지 않은 것이고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어렵다라고 느낍니다. 연습이 정말 중요하지요. 그렇다면 제가 깔끔하게 고민 풍비박산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기출을 다 모았다. 장풍, 통합과학 필수 엔지.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문제풀이는 없는 거냐? 문제풀이에 목말라 있는 풍만이들이라면 주모. 고1 통합과학 모든 기출 문제를 모았습니다. 통합과학 필수 엔지. 자,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마음 아픈 아이디네요. 내 점수는 행방불명. 찾아주세요. 자, 두 번째 사연을 만나봅니다. 공부는 어느 정도 된 것 같기는 한데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건 없는지 자꾸 불안해요. 불안해서 미쳐버리겠어요. 도와주세요, 풍비. 공부를 조금 하는 풍만이라면 이런 생각은 계속 할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방법이 정말 맞는지 이러한 고민들이 계속 들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여러분들은 계속 불안함을 느낄 것이고 또 잘해야 된다는 중압감 속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겠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내 자신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를 풀면서 내가 부족한 단원이 무엇이고 어떠한 개념이 무엇이고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채워나간다면 불안함이 사라질 것이고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자, 문제 풀이와 개념 정리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추천템이 있지요. 바로 알려드립니다. 장풍 통합과 필수 엔제. 자, 이제 마지막 사연입니다. 자, 아이디 참 망설여지는데요. 잠자는 서수령 공주 깨워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우리 공주님의 사연 듣고 오겠습니다. 사연 같은 건 없고 빨리 서수령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말해주세요. 제가 성격이 좀 급하고 화가 잘 나서. 공주님이 화가 많이 났어요. 서수령 준비도 해야 되겠지요. 우리 객관식뿐만 아니라 서수령까지 완벽하게 대비를 해야지만이 우리는 완벽한 내신 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입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었습니다. 자, 고민 풍비 박산 객관식부터 서수령까지 완벽 대비하는 방법, 모든 고민의 가장 강력한 솔루션, 너만 봐 통합과 필수 엔제. 4월 7일 대오픈.